안녕하세요,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날 컨텐츠는 개보고가 얼마나 사이코인지 사이코패스 테스트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예쁘게 달아주세요. 아, 이 테스트는 캐나다 범죄 심리학자인 로버트 헤어 박사가 제시한 사이코패스 판정 도구 PCLR을 기본으로 한 것이며, 전혀 그렇지 않으면 0, 조금 그러면 1, 정말 그러면 2점을 매겨 총점을 보는 것인데, 결과는 총점 40점에 가까울수록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. 참고로 연쇄살인자 중에 하나인 유영철이 사이코패스 수치가 95% 나왔다고 한다. 왜 30대랑 40대랑 묶여있냐. 자, 말을 잘하는 것을 매력이라고 생각한다. 네, 자기의 가치에 대해 자랑하고 다닌다. 내가 자랑을 하나? 내 가치에 대해서? 트위치 친구들도 같이 얘기해봐요. 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? 자랑한다고 가끔? 그렇다.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. 아우, 전혀 안 그래요. 속임수를 경멸하거나 극단적으로 싫어한. 치팅 이런 거하고 막 핵 쓰는 거하고 이런 거 존내 싫어하잖아. 대싫어하잖아. 그리고 막 사람들이 형 에디트 쓰자 막 이러면 에디트 쓰는 거 존내 싫어하잖아. 맨날 천양이한테 속임수 쓴다고? 근데 사실 가끔 게임하면서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. 범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? 오우, 이건 아니야. 이건 1점 가야 되겠다. 내가 봐도 감동적인 걸 봐도 감동인지 모른다. 이거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, 저는 슬픈 영화를 보고 운 적이 없어요. 그 우리 와이프가 뭐 속상한 게 있어서 막 울고 있으면 저는 막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유 울지마 막 이러는데, 나는 멀뚱히 울지마 그만 울어. 들 봐도 감동적인지 모른다. 조금 그래. 매사에 냉담하고 남이 말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. 아, 옛날엔 그랬어. 근데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한 20대 후반부터는 바꿨어. 원래 20대 중반까지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전혀 못했어. 그러니까 대화가 항상 이런 식이야. 약간 친구들 중에 재수 없는 친구 같은 스타일이었어요. 제가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그 공감 안 하고 왜 그렇게 해?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.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안 되고 싫어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안 했어. 지금도 그렇다고 내가? 뭔 소리야? 지금 아니지. 이분들이 날 잘 모르네.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내가 뭔데? 솔직히 2는 아니야. 그렇다고 1도 아니야. 이젠 예전엔 2, 현재는 1이야. 그냥 나야. 지금도 공감 못해요? 알았어 이해할게요. 책임감이 없거나 부족하다. 이건 전혀 그렇지 않아. 저 책임감 존나 세요. 일상생활에서 많은 정신적 자극이 필요하고 지루함이 많다. 이거는 사람이면은 당연한 거 아닌가? 어느 누가 일상생활에서 정신 자극 없이 살아? 이건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야? 우리 뇌가 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지 알아? 우리 뇌는 반복되는 행동이나 매일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걸 머릿속에 저장을 안 해. 일상에서 정신적 자극이 필요하고 지루함이 많다. 지루함이 많지는 않아. 난 지루한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방송할 때는 한숨만도 안 쉬고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지루함을 주면 안 되잖아. 내가 지루함을 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극을 주려고 하고 막 만들어서라도 이 말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쉴 때는 지루한 게 좋아. 1번 할게요. 나쁜 행동을 자제한 능력이 부족하다. 전혀 그렇지 않네. 본연 비행을 경험하거나 영유아기 때 잔인한 짓을 많이 했다. 절대 아니야. 소년 비행을 영유아기 때 영유아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유튜브 보면 잠자리 썰이라고 있어요. 안 했어. 현실성이 부족한 목표를 길게 끌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.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말이 내 인생관이야. 내가 항상 말하잖아.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부족한데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 인생을 거기다 할애하고 있다? 쓰레기 같은 생각이니까 바로 버리고 다른 걸로 먼저 토대를 마련하고 그걸로 갔다가 조금씩 더 스텝 바이 스텝을 해라 라고 항상 얘기하잖아. 다이어트 불가능. 스시 기다린다고? 스시 현실성 있어. 나올 거야 곧. 기다려봐. 이번 달 이번 년 말에 나온댔어. 스타시티즌 미친 씨발 다 죽여 아주 오늘. 현실성이 부족한 목표를 길게 끌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. 1점.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낚였다. 1점 가자. 매사에 충동적이다. 오, 나 완전 충동적이지. 많고 짧은 연애를 한다. 아니?
범죄적인 재능을 타고났거나 재능을 범죄에 이용하려고 한다. 이건 뒷부분이 사이코패스구만.